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미리 앉아계셔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광고 끝난 줄도 몰랐네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유동원 본부장님 작년부터 나오셨는데 네. 아, 항상 뷰가 꽤 시장 어려울 때도 괜찮다고 네. 그래서 듣는 저희들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들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아. 네, 제가 옛날에 비관론자여서 봐서 알지만 네.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미연준이랑 싸우지 말고 유동성이랑 싸우지 마세요라는 예, 격언이 있어서 네.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요즘 장의 원동력은 그냥 유동성이다. 그러니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까? 뭐 그냥? 그게 그냥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요소죠. 네. 유동 본부장님은 투자자들 뭐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직접 운영도 좀 하시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글로벌 네. 글로벌 증시 위주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제 포트폴리오는 좀 다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예. 환해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모든 종목들은 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걸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뭐 나중에 기축통화가 위안화가 된다 그러면 바꾸겠지만 지금은 달러로 되어 있고 달러로 상장되어 있는 다른 나라 국가들 ETF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한국 투자하고 싶다 네. 그러면 KORU라는 3배짜리 레버리지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로 한국 익스포저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환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우선 원화로 받거나 달러로 받으면 예. 달러로 환전하고 달러로 투자를 들어가고 그거를 지금 제가 유한타 입사한 지가 이제 한 16개월쯤 됐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말에 랩 상품을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작년 8월에 추가적으로 두 개 더 런칭을 해서 지금 요즘에 네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랩 상품이 네 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시험, 많은 분들 시험 보세요 시험 그러면 네 면접이나 시험 보세요 네 예 네, 굉장히 빠르게 나온 들어오십니다. 내용 중심으로 시험 네, 보세요 문제 네. 봐드릴게요 네. 아 미국의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있죠 KORU라는 예, 아, ETF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 두 배 레버리지도 위험하다고 네. 이제는 뭐 전문 투자자만 하세요 그렇게 닫아놨는데 네. 그럼 미국 투자로 돈 빼고 그냥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뭐 한 가지 예, 차이점은 어떤 양도세는 내셔야 되죠.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면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도 되는데 내셔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끔씩 한국 비중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또 한국어 들어가느니 어차피 네. 양도세는 다른 종목들도 투자하기 때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국 투자를 일으킬 그렇군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네, 종목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좋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보니까 예전에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 친구들 하고 약간 좀 그렇게 뭔가 그 에너지가 차 있는 표정이었다라면 지금은 네. 아직도 안 믿으면 뭐 좀 이따 믿겠지 뭐 아니, 그게, 여유로운 제가, 표정이에요. 아 이게 이런 거죠. 그 재작년 9월달에 네. 그 상품 런칭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안 믿어 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회사 PB들도 네. 시간이 걸리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하루에 1,000만 원 입금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왔는데 투자하시겠다고. 네. 어제 기록 세웠는데 하루에 20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고 요즘 네. 그쪽 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듣는 얘기가 네.
예전에 사모펀드 많이 하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웬만한 덩치 큰 자금들은 다 이제 사모펀드에 있었는데 요즘 사모펀드에서 다 빠져나와서 네.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나 하다가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뭐 이른바 그 똘똘하다는 랩으로 네.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 영업 현장에서 손님 많으신 분들은 요즘 굉장히 좋다고 듣긴 네. 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시러 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냥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내용 쭉 들을까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새 시작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또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좀 쉬어야 된다. 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요. 또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전에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식센스 모델이라는 거 얘기했다가 너무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말씀하셔서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도 보고요. 어떤 모델이요?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거. 식스센스 모델? 네. 한번 방송 3프로에서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 지표인데 그게 뭐냐면 이익 추정치. 예, 실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예, 예. 예,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보통 토요일 날 거의 한 10시간씩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기업들 분석 모델 돌려보거든요. 결론을 내린 거는 파시면 안 된다. 예, 파실 타이밍 절대 아니고 조정 있으면 이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나고 나면 내일 또 가서 분석할 텐데 방금 올라온 M1, M2 숫자만 보더라도 네,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매주 나옵니까? M1, M2 숫자는? 네, 매주 나옵니다. 유동성 숫자는? 네. 그 지금 미국 증시가 한 0.7% 정도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바로 또 다 되돌릴 거고요. 정말 좋은 기회들 많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타는 게 리스크예요. 그냥 자꾸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네. 아니 이렇게까지 미국이 유동성을 풀어주고 또 바이든 정권이 새로 들었으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쏟아질 텐데 네. 이거를 갖다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걸 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보통 대통령 임기 들어오면서 네. 첫해 상승폭과 둘째 상승폭보다 셋째 해 상승폭이 제일 높은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룸이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고 판단했었을 때 똑같은 그런 예. 상황이라서 미국 증시가 쉽게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지금은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국 드리겠습니다. 증시도. 여기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27년 글로벌 증시 들여다보고 한국 증시 투자 전략만 해도 20년 넘게 세웠는데 예. 역대 제일 좋은 타이밍 정도. 역대 제일 좋은 타이밍. 네. 그럼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즉 미국 장도 네. 지금 꺾으면 안 되는 이유. 네.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좀 쭉 저희가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 드릴게요. 네. 자, 연초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미국 팔고 중국 사자. 달러 약세 계속 간다. 네. 바이든 정권 들었으면.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너무 빠르게 약세로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작년처럼 이렇게 천천히 뭐 천천히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103에서 89까지 네. 쭉 거의 뭐 10% 이상 절하가 됐는데 1년 동안 네, 네. 그 기간에 미국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렸죠 사실.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도 싫고 약세 추세인데 너무 빠르게 약세 추세가 아니면 된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달러가 120에서 70까지 그냥 뭐 한 3, 4년 동안 쭉 내려갔잖아요. 예. 이때는 좀 어려운데 지금 같이 103에서 89 내려오고 더 다시 90 위로 올라서고 그러니까 결국 박스권에서 한 88에서 93 정도? 네. 예. 이런 박스권에 유지가 될 때는 뭐 사실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큰 차이 없고요. 대부분의 주식이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여기에 이제 달러가 계속 풀리고 있고 또 이 달러가 미국에도 쓰여지지만 해외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서는 저는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을 딱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전략을 가져가는데 선진국 70%, 신흥국 30%. 예. 이 안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요. 신흥국 안에. 네. 그다음에 성장주 70%, 가치주 30%.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가치주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70%지만 예. 한 30% 정도는 가치주 가져가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네. 다른 분들이 이게 맞아? 이해가?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채권 가져가지 마시고 네. 네. 채권 0입니다. 주식 80, 그리고 대체 자산 20. 이 전략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채권 0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달러와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채권이 제가 판단하는 채권 시장이 제가 여기는 지금 도표를 안 갖고 왔는데, 아까 지금 뭐 장기금리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채권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심지어는 하이일드인데 글로벌 하이일드 평균 금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낮다는 말씀이죠. 예, 정말 낮기 때문에 하이일드인데 어떻게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 채권 시장이 거품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보고 있으면 저는 주식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80이고 채권은 0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이제 한국 얘기를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올해 연초, 그러니까 이제 한 3주 돼갔죠. YTD가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입니다. 자, 보시면은 1등부터 10등 국가들. 1등이 베트남이고요. 2등이 한국이고, 3등 홍콩, 4등 대만. 예. 5등 오스트리아, 6등이 미국 중소형주, 그다음에 이제 7등, 8등, 그다음에 9등 보시면 이제 중국 심천, 예, 그리고 예. 마지막 10등이 네덜란드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시면은 탑 3가 다 10% 가까이 상승이죠. 여기 이제 대만도 거의 9%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 중소형주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중소형주가 올해만 들어서 8% 상승했고, 예. 지난 1년으로 놓고 26% 27%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국가들이 신흥국에서는 베트남, 한국, 대만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중국 심천까지. 그 정도가 4개 국가를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거는 그 나라 주가 지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지수의 예. 연초 대비 탑10 국가 지수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주 네, 좋다고 보여집니다. 중소형주는 그 모여있는 지수들이 따로 있는 그거 말씀. 러셀 2000. 러셀 2000.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돌리는 잔존 가치 모델이에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전략 짜고 모델링 할 때는 예. 총 25개 국가들을 돌리거든요. 예. 총 25개 국가 중에서 이제 반반 신흥국, 반 선진국 이런데 지금 여기 이제 신흥국을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으로 돌려 보면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올라오는 국가가 대만, 2등이 베트남, 3등이 코스피 한국,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등 인도네시아, 5등 브라질, 6등 중국 심천 시장, 중국 전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담이 러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신흥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 대만, 베트남, 한국, 심천, 네. 이건 다 제조 강대국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원자재 강대국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쪽을 더 많이 가져가고요. 자, 아까 전략을 짰을 때 30% 정도를 신흥국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5%를 제조 강대국.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가져가고 예. 나머지 한 5%만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원자재 강대국 정도로 예. 들고 가는 전략을 펴입니다.
근데 지금 30% 신흥국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여기에 좀 도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시총 비중으로 보면은 신흥국이 21%예요. 전체에서. 근데 30% 가져가는 거는 뭐 거의 키웠다는 네, 뜻이죠.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만들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서 네. 그 비중을 보시고 거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져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뭐 미국 다 팔고 중국 다 사자. 이 전략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전 세계 시장에서 한 60% 차지하는데 예. 그러면 좀 미국을 적게 가져간다. 그러면 한 50%? 한 55%?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덜 가져가셔야지 미국 다 던지고 중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70% 가져간다. 이건 7배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예. 게 요즘 유망한지는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도 네. 결론이 나왔는데도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투자 비중을 조금 높인다. 그 정도로. 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인드세트를 예. 내가 글로벌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투자를 하는데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인데 이 중에 미국 투자를 갖다가 얼마나 해야 되냐는 것은 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비중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대체로 미국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기축통화가 더 커질 수 있다. 예. 뭐 기축통화화 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점점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초과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아니까 나는 중국 70% 갈 거야. 네. 미국 10%만 가져가. 이 전략은 네. 너무 앞서가신다. 아, 그러면 베트남은 시가총액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럼 전체 선진국 70, 신흥국 30을 담는데 네. 신흥국 안에서 베트남은 정말 좋아 보여도 얼마 못 담겠습니다. 한 5% 담으면 정말 많이 담는 거죠. 전체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0.몇%잖아요. 5%를 가져가 버리면 벌써 20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친구들은 네. 공부할 기분이 안 나겠네요. 아니 공부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거기서 엑스트라 수익이 나오면 네. 당연히 기분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이제 결국 사람 마음인데 네. 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좀 더 담을 걸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될 텐데.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그런 종목들은 제일 많이 또 빠지죠. 그렇기도 해요. 예, 그럼요. 베트남이 네. 2년 전에는 제일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또 1년 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알겠습니다. 안 나지만 제일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제일 좋았어요. 2017년에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신흥국 설명을 해드렸고 예, 예. 이번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깨지면 뭐 전 세계가 다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다들 이게 닷컴 버블이 아니냐, 닷컴 버블의 재현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볼 때는 이제 나스닥 지수 나누기 러셀 2000.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성장주고 러셀 2000이 중소형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의 비율이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떨어지는 속도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세요. 네. 여기다 대놓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따지기에는 지금 나스닥이 많이 깨져서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러셀이 튀니까 러셀이 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이클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는 그로스 나누기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나누기 가치인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장과 가치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을 얘기해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을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성장입니까 가치입니까? 뭐 현대차 성장인가요 가치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갈까요? 애플 성장입니까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이 굉장히 높은 하이 캐시 플로우 일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성장주인데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예. 그러면 현금 일드가 2% 3%니까 이게 가치주로 보인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접근법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을 좀 보시면은 선진국의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들을 지금 빨갛게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예. 가장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러셀 2000이에요. 미국의 중소형주. 예. 상승 여력이 40%가 넘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닥스. 그리고 그다음이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오는 건 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유럽, 스웨덴, 프랑스 다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선진국 투자 비중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말씀 뭐 여쭤보시면 제가 70%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 비중을 60%. 예. 그다음에 10%를 유럽. 예. 자,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최근 일주일 이익 변화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전전주에 돌려봤던 컨센서스 아. 일주일 지나고 나서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냐.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것보다도 네. 컨센서스가 높아진 게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2주 전보다 일주일 전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 추정치를 다 더해서 평균내서 만드는 그 수치인가 봐요. 그렇죠. 그냥 블룸버그에서 뽑아내는 숫자입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의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바벨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계속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9월 말 10월 초부터 러셀 2000 사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가 IWM이라는 게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6% 상승 여력이니까 지금 선진국의 어느 지수보다도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우리가 알고 있는 FANG 마가 기업들 다 포함된 이런 예. 100개 기업들이죠. 성장주들이 포함이 된 이제 그게 이제 32.8%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소형주가 좋아 보이고 나스닥 100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양쪽으로 네. 나스닥 100은 대형주 위주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 2000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종목을 골라내셔도 되고 아니면 ETF를 뽑아내셔서 ETF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네.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주 비중이랑 가치주 비중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니면 대형주 위주와 중소형주 비중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 보통 성장주 대형주 7대 3 뭐 8대 2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미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나스닥 100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 포트의 40% 60이 있다면 그 60 중에서 40을 네. 그 미국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20을 중소형주 예. 그래서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를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자. 근데 보면은 대형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소형주는 또 다시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은 기업이나 작은 국가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포트폴리오상 많이 가져가 버리시면 흔들린다는 예, 흔들릴 거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 가져가자라고 해드린 거고요. 이 나스닥과 러셀을 나눠 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상승 여력만 놓고 보면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스닥 100이 러셀 2000보다 낮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러셀을 다 담지 이렇게 예. 하지만 그 전략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확률적으로 예. 수익,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곳에 투자를 내가 그러니까 한 쪽에다가 다 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좋기는 좋은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여쭘 들은 이유가 네. 나스닥 상승 여력, 러셀 상승 여력은 계산하신 거잖아요. 자체 계산을. 네. 뭐 대강 지난번에도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그걸 믿는다면 더 상승력 높은 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믿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변하는 걸 믿는 건데. 예.
지금 러셀 2000과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컨센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컨센서스라는 거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낸 추정치를 다 더한 결과값이잖아요. 예. 근데 중소형주에 대한 예측치가 도대체 몇 명이 했겠어요? 2000개 기업에 대해서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나스닥 100기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명이 했을까요? 네. 훨씬 더 많은 숫자 사람들이 훨씬 더 추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했었을 때 숫자가 나온 것만 가지고 예. 중소형주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의 국가 같은 경우에 네. 그쪽으로 비중을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예.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소형주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성장이냐 가치주냐가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심할 테고. 예. 근데 여기서 그나마 가치는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중소형주, 성장주와 가치주를 계산해 봤더니 가치주의 매력도 더 높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치주로 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러셀 2000 안에서도 네. IWM이라는 거는 두 개를 다 들고 가는 거고요. IWO를 들고 가면 그거는 이제 성장주만 들고 가는 거고. 예. IWN을 들고 가면 가치주를 들고 가는 건데 그게 그 ETF의 티커입니까? 티커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IWN이 훨씬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예. 그냥 IWN 가치로 가자. 네. 뭐 또는 아니면 그냥 IWM 전체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전체 어떤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이 빠져줘요 금요일날. 비슷한 모습이겠네요. 지난주 금요일이랑 비슷하게. 그러면 월요일날도 또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의 가장 큰 두 개의 핵심은 첫째는 유동성, 둘째는 펀더멘탈. 그래서 그걸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지표를 보면 지금 M1 증가율이 70.8%가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입니다. M2 증가율이 25%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제가 받은 숫자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 연준 사이트 들어가시면 항상 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전년 대비입니까? 네. 증가율은 전년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 연준 사이트 들어가서 쳐보니까 새로운 숫자가 올라왔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이거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렇게 유동성 숫자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냥 미 연준하고 싸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뭘 얻겠다고 어떤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네. 비관주의자신 적이 있었으니까 네. 어떤 마음일까요? 자꾸 그런 마음 드는 건 그냥 원래 원래 인간은 자아 강합니다. 아, 알겠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유동성으로 계산해봤더니 지금 앞으로 올해 안에 저희가 예상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S&P 지수는 4,100. 예. 그 다음에 나스닥에 달성 가능한 숫자 올해 안에 14,2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8-9%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정말로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네. 그냥 과거 역대 뭐 2000년도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또 2007년도 산업재 버블 일어났었을 때 옛 숫자와 비교해서 M2 나누기 시총의 숫자로 계산해보면 최고의 고점은 나스닥은 19,000포인트가 넘을 거고 S&P500은 4,800포인트가 넘을 거다 정도니까 위로 보면 아직 한참 더 많은 룸이 남아있으니까 꼭 자꾸 그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런 숫자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지금 숫자상으로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서 미연준이 그냥 이제 옐런 의장이 재경 장관이 되면 파웰 의장과 옐런 두 분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쓸지가 참 네. 아무튼 네,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은 뭐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좀
곁들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반독점법, 법인세 인상,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감당 가능한 부채 규모,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세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나스닥 100을 제가 많이 사야 된다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뭐 반독점법 걸려있는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 100개 기업 중에서. 예. 반독점법이 시행이 돼서 그 기업을 다 분해시킨다. 옛날에 록펠러 그룹이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전 걱정을 하지만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분해는 시키지 않고 성장만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도 싸요. 뭐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대형주 100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을 예를 들어 드리면 애플카가 있지만 애플카를 제외하고 그냥 애플만 놓고 보면 이제 더 이상 애플 아이폰 가지고 성장이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워낙 ROE가 높고 워낙 현금 유보가 높고 배당 일드가 높기 때문에 그 주식의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100% 더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뭐 50%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거나 어떤 정책적인 환경에서 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워런 버핏 같은 사람께서 워런 버핏 같은 분께서 애플의 비중을 많이 들고 가는 거죠. 그거는 뭐 대표 나스닥 100기업이지만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게다가 바이든 정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재정을 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불씨를 막 피우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먼저 펴겠느냐는 거죠. 네. 원래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데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여기다 대놓고 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유동성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펀디멘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펀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경기가 회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걱정. 네. 그 더블 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 요즘 많이 사라지셨습니다만 뭐 항상 조금만 휘청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국의 이 모든 대형 상업 은행들의 여신 증가율, 대출 증가율이 지금 다시 9%대로 올라갔어요. 예.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경제가 침체로 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먼 사태처럼 그때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은행이 문을 닫았잖아요. 여기에 자본이 모자라니까 대출 회수를 했죠. 예.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니까 당연히 경기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증가율이 확 올라와서 9%대로 증가를 했는데 예. 경기가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반영하는 게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인데 네. 지금 0%가 위험대였는데 올라와서 지금 거의 1%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이 숫자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미국이나 OECD 전체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 좀 기울기는 평평해졌으나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럼 좋다. 경기는 회복할 거다. 앞으로 금리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조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국의 철강성 가격이라든지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예, 뭐. 예. 뭐 이거 지금 소비가 확 살아나면서 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아직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매번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 소비 매출 비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균 계산하면 30%대까지 올라왔는데 한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는 60%에서 70%라는 거죠. 예. 그럼 다른 나라 국가들도 거기에 쫓아간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30%대라는 말이죠. 예. 영국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30%였던 것이 지금 50%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가격 파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계속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 보시면은 올라가는 듯 했으나 네. 2%를 뚫지를 못하죠.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2%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본부장님 이런 낮은 물가 상승률이 뭔가 저성장과 디플레의 증거가 아니라 유통 단계의 효율화의 증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더더욱이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차트 많이 보시는 게 노동 생산성 증가율과 네. 임금 상승률 증가율 예. 괴리가 자꾸 벌어지잖아요. 예. 예. 그 말은 그럼 결국은 효율적이 된다는 뜻이죠. 효율은 높아지고 있고 기업 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대신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주는 노동 관련된 부분, 고용 관련된 부분은 크게 안 올라가니까 이게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럴 때 주식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경제활동률이라는 것은 네.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인 거죠. 네. 미국의 과거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가장 고점이 67.2%였어요.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겨우 61.5%입니다. 네, 아직도 한참 멀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예. 물가를 엄청나게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장단기 금리차와 또 경기 침체 이후의 시장 이것들을 많이 저희는 비교를 하는데 지금 과거 네 차례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은 아직은 상승 뭐 중간 단계도 아니고요.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계속 보시면 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보통 적어도 좀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3개월 전부터 네. 경기 침체 빠져나오고 나서 1년 한 15개월 정도는 장이 좋은데 예. 지금 아직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아마도 올해 2월 말 3월 달이면 빠져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12개월 정도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12개월 정도는 계속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언제 팔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보여드린 돈 도표고요.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아니면 10년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네.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숫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예. 계속 좀 조정을 받으면 사고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같으면 조금만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조정이 오면 또 사고 이런 식의 어떤 상방향 추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종목이나 업종을 좀 압축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의 업종만 얘기할까요? 그래 주십시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전반 신전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예. 언택트, 바이오산업 이렇게 저희가 이거 한국 종목들입니다. 예.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지 왜 대만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는지 네.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파운더리던 뭐 반도체 전체든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들 지금 여기에 쭉 올라오는데 예. 보시면은 뭐 한국 기업들 들어가고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가고 뭐 정말 그냥 세미컨덕터 이 ETF 속스 이걸로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네. 현재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모든 ETF들을 다 모델에 집어넣고 돌려요. 예. 그래서 탑 10개를 뽑아내요. 탑 20를 뽑아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종목들 갖다 몇천 개를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돌립니다. 어. 그래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높은 30개 기업을 뽑아냅니다. 자, 근데 그 결과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종목 30개를 뽑았더니 예. 종목 30개 중에서 반도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예요.
수천 개 기업 중에서 좋은 거 30개 중에 10개가 예, 수천 개 기업 중에서 3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예. 3분의 1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반도체를 사셔야죠. 그 다음에 ETF를 보실까요? ETF를 뭐 상당히 많은 ETF를 집어넣고 돌렸는데 탑 10개를 뽑았는데 탑 1등, 2등이 반도체예요. 그거야 뭐 같은 결과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비중은 가져가야 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30%가 넘잖아요.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또 대만은 심지어 40%가 넘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의 시대다. 그래서 반도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 이미 하셨기 예, 때문에 예, 더 예상 제가 예.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슈퍼사이클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이런 게 혹시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하시는 게 있으시면 오늘은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시간이 아쉬운데 네네. 더 들을 수는 없고 아, 그래서요. 그냥 그 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예. 제 이름 유동원 치시면 예. 그 아, 공식 사이트가 뜨거든요. 예. 네, 알겠어요. 클릭하시면 예, 참고할 다 만한 자료들이 예. 웬만하면 저희도 3프로 TV에서 다 보여드리고 딴 데는 가지 마세요 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되시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